네, 안녕하세요. 레플캠 TV입니다. 오늘은 영상 칼럼이고요. 축구와 리뷰는 아닙니다. 영상 칼럼이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제목은 저희가 우리 아이를 축구 시켜도 될까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저희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어느 분이 이제 제 한 일과 관련돼서 이제 찾아오셨다가 그분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축구 선수를 이제 시키게 됐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그 사무실 찾아오신 분들이 손님인데 손님에게 저 축구 선수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국내 축구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더더욱이 되게 이제 축구 선수를 시킨다고 하면 제 주변 지인들 그럼 아시겠지만 저는 뭐 축구 현재 선수와 관련된 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축구계에 몸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와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자기 자식들을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축구 선수를 시키겠다고 하면 되게 이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저께 오신 분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여기 이 사무실 인근에 있는 꽤 유명한 학교를 다녀요. 축구부로 꽤 유명한 학교에서 그 학교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스트를 받고 아마 정식으로 축구 선수가 되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왜 시키게 됐냐 그러면 이제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시키는 부모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은 게 자식이 원해서 이제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뭐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고 되게 또 이제 그런 초등학생 정도 학생들이면 이제 되게 뭐 평생 후에 축구 선수를 안 하면 이제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지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보통 그래서 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많은 제 후배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이 오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은 어쨌든 뭐 축구 관련된 일들이 늘 있는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뭐 10대 애들도 와서 이제 축구 직업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되게 저는 이제 그런 이 젊은 친구들이 축구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그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우리나라 사회에서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와서 뭐 취업은 어떻게 생각 중이냐 그러면 뭐 축구 관련된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에이전트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자리가 없죠. 뭐 축구도 아주 좋아하거나 어떤 친구들은 축구화를 좋아해서 나이키에 근무하고 싶다, 아디다스에 근무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공채가 없거든요. 국내에는 공채가 없기 때문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채라는 절차를 통해서 입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본사 직원이라 그래봤자 뭐 200명도 안 되나요? 뭐 하여튼 아주 국내 단순 유통 회사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나이키 글로벌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고 좋은 근무 여건을 갖고 있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또 높지도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안 나기도 하고 많은 인력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채를 하지 않거든요. 또 이제 간혹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포탈 회사들이나 또 이제 뭐 K리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K리그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을 공모를 하고 인턴으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포탈 회사들은 이제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축구 관련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 같은 걸 개최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행사를 매년 뭐 개최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 거 저기 봤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생각보다 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만 아니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 어머님 입장에서 왜 축구 선수를 그 시키냐 그러면 애가 원해서 다 대답은 한 개같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억지로 강요를 해서 너 축구 선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엄마가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면 따라다니다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축구 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 때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제 뭐 박지성, 손흥민 같은 걸 보면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부모들이 그래 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오면 부모들이 그 축구 선수로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 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한몇 개월 전에 그 서울 유나이티드인가 거기 그 외국인 코치로 있었던 톰이라는 친구가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 다시 그 축구 관련 컨텐츠 사업하는 것 때문에 여기 한국 축구 문화를 그 이제 탐방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다가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한국 축구의 문제점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쨌든 20대 친구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저 축구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선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 잘 비교 잘 알고 있는 편인데, 그 친구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 축구 선수들은 좀 다른 환경,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게좀 다른 환경인데, 고등학교 이상만 되더라도 그 선수들이 다 재미없어 하고, 그 다음 힘들어 하고, 이제 대기 이제 그런 과정에 금방 직면을 하게 되는데, 또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우선은,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한다는 거는,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인터뷰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의 프로 선수는 프로팀 K리그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K리그에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축구 선수가 된과 동시에 그건 프로 선수의 길로 접어선 거다.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직업을 그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의 선택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돈을 좀더 많이 벌수 있는, 돈을 내고 선수 생활을 하는 거에서 나중에 돈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프로라는 거는 어쨌든 돈을 받고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프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직업을 선택을 해서 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프로 선수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게 좀 과장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학교 체육 시스템상에서 축구 선수를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대학 문제잖아요. 대학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더 높은 상위 팀으로 갈수 없을 경우에 대학에서 프로를 간다든지 그 과정이 막히게 되면 이제 축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직업을 잃는 거니까 가장 큰 직업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직업을 하나 잃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직업을 잃고 나면 다른 뭐 지금은 취업이 어렵긴 해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일반 공부를 하더라도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면 실직을 하면 죄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축구 선수들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했던 축구라는 운동 종목은 굉장히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서 그 경력을 유지를 해서 할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되게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축구를 잘하고 소질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축구 선수로 간다고 보고
대개는 뭐 손흥민처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얘가 대학까지는 가고 하진 않겠냐는 기대를 다 갖고 선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률, 축구선수의 대학 진학률과 그 다음 일반 학생들이 일반 대학을 가는 비율,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로 가는 비율, 그 다음에 프로에서 그 뭐 4년차, 5년차 이상을 견디는 비율,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만약에 알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로 쉽게 자기 자식을 그 경쟁 시스템 속으로 밀어넣지 못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애기들이 뭐 그 남자애는 아니어서 뭐 축구선수 축구 유명한 학교에 그 다니긴 하지만 축구선수를 시킬 생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부터도 그 다음에 뭐 소질도 없어요. 소질도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라서 뭐 한 그 뭐 축구선수 아예 꿈도 꾸진 않았고 제가 남자아이를 아마 각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으로 축구선수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겪어본 바로도 그러고 운동상국에서 운동선수로 산다는 거는 생활하고 산다는 거는 너무 큰 리스크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느 시점에서 본인이 깨닫거나 부모님이 깨닫거나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진로,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가면 다른 진로로 갈아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게 되질 않으면 그만두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딪히는 본인들이 인생에서 겪어야 되거나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은 보통 일반 학생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저께 저희 사무실 오셨던 분 입장에서 보면 뭐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전화도 그런 거는 상관없이 다른 용무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오셨다가 뭐 느닷없이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선수를 하겠다는 학생 자신에게 한국 사회에서 축구선수로 살아가는 거 그다음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인 모르고 막연하게만 운동을 시키면 되고 잘 먹이면 되고 지원을 뒷바라지를 잘해주면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보다 더 장래에 대한 거 아니면 축구선수로서 성공을 하면 상관없지만 성공을 하더라도 35세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는 직업이죠 이 축구선수라는 거는 그래서 그 35세까지 가느냐 아니면 19살에서 끝이 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19살 끝이 나느냐 23살이 끝이 나느냐 아니면 뭐 27에 끝이 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해보진 않고 단순히 애가 원한다고 애가 원하니까 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말씀을 주로 하세요. 근데 그거는 걔 인생의 장래를 거는 것이기도 하고 축구 선수를 시키는 과정에 많은 돈이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 엄청난 희생이 강요가 되죠.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비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간혹 비유를 대는 게 그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인 경우에는 인생의 목표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대부분 선수들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의 꿈은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 진학이 꿈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 진학이 꿈인 경우가 곧 현실로 닥쳐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로 성공을 한다. 그 성공이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다. K리그 선수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까지 뭐 둘째고요. K리그 선수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서울대 법대로 진학한 다음에 사법고시 판사 사법고시를 해서 판사가 되는 경우 판검사가 되는 경우 그 정도의 확률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강 그게 어느 정도 어렵다 하는 것들은 실감을 할 수 있죠. 보통 주변에서 어떤 친구가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운동에 소질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운동신경이 있는 애들인 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와서 경쟁을 해보면 늘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근데 어느 그게 그 시점을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를 시켰을 경우에
그 대학을 가는 거, 우선 목표에서 대학을 가는 거가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올라와 있는 오늘자 기준으로 이게 18년 정도에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등록 선수와 대학 등록 선수, 그다음 K리그 등록 선수의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U18이라고 대한축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남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학교와 클럽 팀을 다 통틀었을 경우에 선수 숫자가 6,147명이에요. 6,147명이고, 이 중에서 이제 성인, 여기서 대학을 가게 되니까, 고등학교는 3년치 선수들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거고, 대학은 4년치 선수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 4년치 대학 선수의 총 숫자가 얼마냐면, 2,825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매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게 그 매년 기준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6,100명에서 2,800명, 3,300명 정도는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축구를. 그리고 이거를 그 대학 진학률로 본다 그러면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일반 학생인 경우에 지금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좋은 대학을 가기는 어렵지만 대학을 진학하는 률은 대학을 가는 거는 쉬워졌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아마 그7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학력 시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이, 대졸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선은 45%밖에 진학률이 안 되니까 일반 대학을, 만약 일반 공부를 했을 때 갔을 경우에는 70% 73%인가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고요. 지금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확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45%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3,300명은 그만두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동네 축구 팀으로 다 가겠죠. 그 다음에 대학이 2,800명인데요. 대학 선수 중에서 K리그로 가는 경우, 지금 K리그 클래식인 경우에는 등록 선수가 417명이거든요. 2,8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K리그 챌린지가 355명이고, N리그가 251명, K3가 799명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프로다운 프로라고 하면 뭐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정도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이 700명 정도니까 2,800명에서 굉장히 비율이 낮죠. 그러니까 대강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뭐한25% 정도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00명의 K리그에, 대학에 들어간 2,800명 중에서 K리그 클래식, 챌린지, N, 그 다음에 K3까지 다 합쳤을 경우에 인원이 총 합쳐서 K3가 한 800명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다 합치면 한 1,800명 정도 돼서 대학에서 그 프로, 그 위에 있는 상급 리그로 못 가는 경우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확 좁아지게 되는 거죠. 문이 확 좁아지게 되는 거고, 2,800명의 대학생 중에서 417명의 그 K리그로 진학 올라갈 확률, 그거는 얼마 정도 되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14%,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이 축구 선수로서 살아남는 거, 물론 이 축구는 어쨌든 경쟁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극단적 경쟁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고 도태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일반 공부를 하게 되는 사람은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또 대학 2년을 마치고 4년간의 준비를 거치고 사회에 나와서 경쟁을 해서 비교적 뭐 경쟁이, 뭐 중고등학교 때도 물론 경쟁은 하긴 하는 거겠지만 선수들보다 더 절박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축구 선수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에서 대학 진학을 실패한 친구들 인생이 끝났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프로리그를 가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리그를 가더라도 프로리그에서 아시겠지만 매년 팀원이 바뀌는 1군 선수 등록 선수 변경이 팀당 최아 그러니까 3년 전인가 2년 전 통계로서 팀당 평균 17명이 매 시즌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팀에 거의 붙박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417명 정도의 프로 선수가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12개인가요? 지금 K리그가 12개 정도 되는 팀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있는 팀 사람이 보통 팀당 6명에서 1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 친구들을 한 150명 정도만 잡는다 그러면 나머지 150, 200명 정도 반 정도 잡는다면 반 정도는 매년 바뀌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갈 때 417명의 선수, 1군 등록 선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에서 2800명 중에서 K리그 클래식으로 가는 경우 지금 K리그 1이라고 부르죠. 1이라고 부르는 경우 1으로 가는 경우는 10%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한국에서는 더 심각하죠. K리그로 가더라도 K리그에서 신인 대학 졸업 신인 선수가 대학 4년을 마치고 들어간 선수가 K리그 1부 그러니까 K리그 1에서 2년 3년 버틸 확률이 굉장히 낮죠. 아까 말씀드렸던 17명씩 매년 교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K리그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으로 받는 금액이 뭐 한 2, 3억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연봉은 시작이 보통 뭐 3천 뭐 2500 3천 3500 뭐 그 정도 프로야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는 기간조차도 1,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이름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 뭐 제가 흔히 그냥 드는 얘기인데요. 뭐 다른 심각해 봐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럼 1년에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것도 내가 오래만 하면 몇천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축구 선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을 아예 벌지도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K리그로 가서 프로 선수로서 돈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그 기간이 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축구선수를 시킨다는 거, 운동선수를 시킨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죠. 우리는 많은 스타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이 스타가 되기 전까지의 경쟁 과정, 뭐 그 다음 실력, 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시키겠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학교 체육 시스템이 원인입니다. 유럽은 클럽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동네 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 클럽에서부터 축구를 배워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이제 단계를 거치죠. 뭐 U10, U12, U14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더 잘하는 친구들은 더 좋은 팀으로 가거나 더 상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실력이 좋으면 이제 프로 1부 리그까지 데뷔를 프리미어 리그 뭐 영국 같은 데뷔를 하게 되지만 그 중간에서 그만두더라도 축구로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나 학교 수업 같은 건 정기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축구를 그만둬서 직업으로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학교 체육 시스템이란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고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죠. 축구를 못하면 그러면 거기서 인생이 좌절이 되고 다른 기회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축구만 했던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체대를 가겠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냐. 어저께 그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반문을 드렸어요. 체대 나와서 뭐하냐고. 체육대학을 나오면 뭘 하죠? 우리나라 체육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체육과 체육교육학과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나요? 없죠. 네. 없어요. 제 주변에도 지금 현재 체대 진학 중인 애들이, 재학 중인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운동했다가 그만둔 애들도 있고 한데, 대책이 없어요. 뭘 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아는 친구 애들이니까, 차라리 심판을 해라. 그럴 거면. 다른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심판,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 심판하려고 그러진 않죠. 근데, K리그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임제 심판이었을 경우는 꽤 연봉이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1년에 한 8개월 정도 일하네요. 그리고 전임제였을 때 제가 알기로 한 연봉 6천까지 가는 걸로 예를 들었었으니까.
한국의 대학 진학 시스템, 그러니까 체육, 학교 체육을 기반으로 한 이 진학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프로 시스템은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현재 시스템상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학교 체육 내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을 못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대학을 진학을 1차적인 목표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결국 직업인으로서 부모님들이 그 애를 축구선수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 학생이 보통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죠. 우리 애가 그 직업을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선수를 하고 싶다니까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의 직업을 초등학교 때 사실상 강제로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부모님이 그 사회, 그 경쟁 시스템과 그 축구 선수로 가는 시스템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정해준 거죠.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축구 선수를 시키는 부모님들에게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리석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선택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정해줘서 하는 직업에 뭘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럼 부모가 책임질 수 있냐? 책임 못 지죠. 어떤 친구가 선수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성인이 됐는데 그 친구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나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애가 원한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게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애가,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160만짜리 아이폰을 사달라 막 울고불고 난리 친다고 해서 사주시나요? 그 비싼 거를.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초등학생인데 축구 직접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들 다 해주시나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해줄 수 있겠죠, 재벌이라 그러면. 그러나 대개 부모들은 그런 일을 해주진 않죠. 근데 왜 축구선수를 하겠다고 하면 애가 원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직업을 선택을 하도록 그건 반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왜 어리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다고 하죠. 우리가 뭐 어린이날 되면 곧 어린이날 다가오는데, 어린이라는 말이 왜 예전에는 어리석다는 말에서 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하다. 그래서 애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이제 어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 거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대학 진학률을 보더라도 일반 대학을 가는 게 선수로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진학률이 훨씬 높으니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가장 무난한 길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인생의 다른 가능성들, 축구 선수를 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그 시점에서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꾸준하게 공부를 해갖고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다른 공부를 뭐 어느 여러 가지 뭐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어서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비교를 하게 되면 인생의 가능성, 내가 내 자식이 귀하면 그 자식이 잘 성장을 하도록 그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식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식분들이 아마 축구선수를 뭐 시키라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가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는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우연찮게 어저께 그 저희 사무실 방문하신 분 때문에 우리 아이를 축구선수로 시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식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라 그러면,
본인들이 미래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물론 뭐 나이 들어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거고, 보호자가 필요한 거라고 보니까, 뭐 정치든 아니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도 최소 18살, 19살인데 투표권이 나오게 돼서, 성인으로 대우를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기 결정에서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 유럽 클럽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진학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애를 무한 경쟁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고등학교 1, 2학년만 정도만 되더라도 이미 자기 수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대강 나오는 거거든요. 축구선수로. 아마 해보신 분이나 아마 선수를 해보셨던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시점에서 그만둘 수도 없고 못 그만둘 수도 없고 안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처한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고 나이가 되면 되게 가출을 하기도 하고 집단 합숙 이탈을 하기도 하고 되게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거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꿈꿨던 축구선수의 생활과 현실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고 시점 정도 되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정말 방황을 겪게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대부분은 부모님의 열렬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정성스러운 어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본인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 봐도 그러고, 자신들의 한계가 금방 느껴지고 왔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유럽은 뭐 조금 다르죠. 유럽은 어쨌든 클럽 시스템이고, 실력이 뛰어난 애들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돼서 올라가면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직업을 다른 걸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일찌감치 이제 그런 것들이 독일만 하더라도 뭐 중학교 올라갈 때 이미 대학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술반으로 갈 것이냐 기술 직업인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나눠지기도 하면서 사회 나갈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단순히 운동을 해서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누가 사회 시스템이 보완을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달라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규정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부모와 학생 사이에 중요한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결정 과정에서는 이 축구선수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성장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하는 축구 리뷰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뭐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마침 또 어저께 이제 그런 또 좋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 다음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축구 관련된 어떤 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뭐 그런 분들과 또 어떤 그 소통 얘기가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걸 계기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출연을 시켜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그 대학교까지 가는 진학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자꾸 출연을 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낯설어서 좀 어렵다고 말 주변이 없어서 둘이서 같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든지 해서 이런 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이시나 아니면 뭐 현재 축구 선수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